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네요. 막 한국어 배우는데 취업 걱정, 외국인의 동아줄 들썩이란 기사입니다. 한국어 능력 충급인데 속타도 외국인들 들썩이는 까닭이라는 기사네요. 금방 이 Y 기업이 금방 이걸 또그 저기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걸 찾지 못하게 만들었네요. 외국인 품는 채용 플랫폼,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라갔고,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도 늘어, 채용 플랫폼 외국인용 서비스 공개, 외국인 유입에 전용 서비스 다양화라는 기사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몰리죠, 지금. 제가 가진 비자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한국어 능력은 중급 정도이면 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풍토병화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다시 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플랫폼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수는 250만 7,583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수준 2,252만 4,656명을 회복했다. 2020년 3만 6,075명, 2021년에 195만 6,781명으로 줄곧 감소하다가 2022년 224만 5,911명으로 올라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늘어났다. 전문 인력 체류 외국인은 2021년 4만 5,143명에서 지난해 7만 2,146명으로 증가했다. 엄청 늘었네요. 단순 기능인 인력 체류 외국인 수는 같은 기간에 8만 8,899명으로 늘어난 45만 425명에 달했다. 영주 자격 외국인은 지난해 18만 5,441명으로 20만 명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결혼 이민자가 17만 4,895명, 유학생이 22만 6,50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글을 날려버리네요. 기사를 읽는 도중에도. Y 기업이 이렇게 글 쓰는데 많이 그냥 컴퓨터를 날려버려요. 컴퓨터 이제 본문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걸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터넷 저기 정치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간증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와 3D 기조로 인해서 3D 저기 그 직장이 돼서 그 선호하지 않죠,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국내인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외국인에게는 3D에 대해서 별로 그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외국인들은 그 3D 우리 한국인이 그 외면하는 3D 업종에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국내인을 기피하는 일들을 해외 노동자들로는 얻지 못해 안달인 셈이죠. 요즘 농어촌에서도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뭐 마트를 가거나 뭐 피자집 가면 심심치 않게 보여요. 외국인에 대해 노동력도 국내 생산자에겐 필요하죠. 여기 어촌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써요. 김이라든지 뭐 전복 이런 거 바다일 같은데. 또 노동일 저 농촌 일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썼어요. 한국인보다는 값이 싸고 조금 한국인보다 부지런하진 않죠. 그래서 국내 젊은 층의 취업순 문제도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근데 그 우리 국내 젊은이나 사람들이 다 외면한 것들을 외국인들이 와서 그좀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참고 자기 나라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니까 자기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임금이니까 여기 와서 돈 벌어서 거기 가면 자기 집 나라에 가면 집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 막 한국어 배우는데 취업 걱정 외국인에겐 동아줄 들썩,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